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브라함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99세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이제 90이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99세가 될 때까지 그 뭐 할머니가 임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게 약속이 아니라 우리 보고 알아서 아들을 만들라는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첩을 얻어서 이제 아들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이 13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십몇 년 후에 이제 다시 이 아들 주는 얘기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99세로서 아들을 부부간에 아들을 낳는다는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하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은 이미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를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전능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전능하시다. 그래서 내가 우리들의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항상 누구 언약이라고 불러요? 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한테 한 언약. 우리끼리 계약한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자기의 은혜로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동서가 이 형님을 좋아해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모든 여행비를 어떻게 환불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서가 저로부터 무엇을 바라고 하느냐? 대가성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도 그런 약속이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세워. 자, 그러니까 언약은 나하고 너 사이지만 그 언약은 누구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언약이라고 부르면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뭔가 그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역할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언약하십니다. 아시겠죠? 왜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심히 번성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또 나이가 어떻게 돼버려서 99세예요. 그리고 마누라의 경수는 이미 끊어졌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의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도와줄 수 있어요? 아들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열국의 아비가 많은 나라들 모든 이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건 아브라함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 자, 이 보세요. 지금 이제 아기도 못 낳게 됐는데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져서 못 낳게 됐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이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주 귀한 자들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사실 요대로 딱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새 이름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것은 영적 조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민족 조상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너에게로 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계속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나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할례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래는 그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어떻게 사라라라. 그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뭐요? 어미가 된다. 아, 지금 둘 사이에 난 아들도 없어. 근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어째 아브라함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을 이제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좀 우스워. 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지금 자기가 보자 자기는 100살이 됐는데 100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지금 내 아내 사라는 뭐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엎드려서 어떻게? 웃었어. 제가 하나님이라면 열받겠어. 왜? 내가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어. 전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좀 웃기신다. 그러면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어떤 면에서 좀 불쌍해요. 이 지구상에서 이 당시에 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지금 이 아브라함 부부밖에 없어. 그런데 이 남편, 그러니까 그 둘 중에도 이제 남편은 아브라함이고 부인은 사라인데 제일 믿음이 좋다는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교인이 둘이밖에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이 단 둘이야. 단 둘이밖에 없는데 그 중에 믿음이 좋다는 남편이 뭐예요? 웃어. 하나님이 약속한다. 그런데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웃어요. 하나님 참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둘이밖에 없는데 그 중에 믿음이 더 좋다는 남편이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미리 선포를 하고 이 거창한 약속을 하는데 지금 폼은 무슨 폼이에요? 엎드린 폼은 믿는 폼이야.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웃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고 있지만 웃는지 안 웃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께 고하되 그 첩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인가 지금 되었는데 뭐 이스마엘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이요. 아시겠죠?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와, 제가 하나님 것 됐으면, 예. 네. 아브라함, 고개 들어와. 너희 새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응? 네. 정말 그 교인 둘이밖에 없는데, 그 중에 믿음 좋다는 놈이 이 하나님 하시는 말을 믿지를 뭐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이스마엘 그 첩사에 난 그 우리가 만든 제가 알아서 만든 그 아들이나 좀 앞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된다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많은 열국의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에 인간이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건 참 말이야. 안 될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갖는 것부터 해서, 전적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혼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서 아니라. 이 말도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래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교인이 있는데, 야, 하나님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랬더니 그 교인이 말하기를, 제가 시작은 해놨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김새 안 새? 하나님 권위가 떨어져. 그래? 넌 날 뭐로, 뭐라고 생각해? 날 뭘로 알아? 너는 내가 전적으로 해준다는 약속을 안 믿는 거야? 그럼 너는 믿음 없으니까 어떻게? 지워쳐. 끝. 이러지 않고 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아니야.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가 네 마누라 사라하고 사이에 아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보면 참 제 마음에 드는 게 이겁니다.
네 안에 살아가 뭐라? 정령, 정령 네 안에 살아가 네 첩이 아니요. 정령 네 안에 살아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요? 이삭이라. 그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요? 내가 그런 네 안에 살아서의 아들을 낳게 뭐요? 해. 이때는 경상도 말로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내가 그래 준다 카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도록 해 주시려고 정령이라는 말까지도 써가면서 좀 믿으라 카해. 이 믿음 없는 이 자식아 그러지 않고 교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쩌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노력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저 자신도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럴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야 내쳐버린다. 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것을 정죄해서 나를 자르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 넣어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서 그 앞으로 태어날 지금 아브라함 100세고 지금 90세가 된 그 할머니 사라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해주겠는데 그 이름을 뭐예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웃음이란 건 기뻐서 웃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아들 태어나면. 그렇죠? 왜?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가질 수 뭐요? 없는 그 이삭이라는 아들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선물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오빠가 주신 그 구원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0%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탁 이제 낳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인간이 공헌한 부분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삭은 이렇게 아들 못 낳고 불임한 그 부부에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선물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 두 사람은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가 얻은 선물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웃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지금 요 다음에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로 갑니다. 근데 사라도 웃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편이나 마누라나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야. 참 한심한 교인들이야.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틀렸죠.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가 웃은 거하고 이삭의 이름이 이삭인가 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웃었다면 누가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은 거지. 그 사라가 웃었다고 이삭이라고 부른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이삭과 또 하나님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 언약 계속 내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맘때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이건 생략하고 이제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일행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면 장막 안에 이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행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또 뭐라고요?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텐트 안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사라의 반응이 어떤지 봅시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끊어졌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아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고 이번에 사라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웃었다. 이 말은 어디로는 안 웃었다는 말입니까? 겉으로는 안 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옆에 있어도 사라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는 모른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르되
내가 이미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그런 아들을 보고 보는 그런 낙이 있으리요. 탁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뭘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경수는 끊어졌는데 어?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단 둘이밖에 없는 교인한테 다 딱지를 맞았어. 참 불쌍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요. 아,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아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사라가 텐트 안에서 웃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니까 웃은지 안 웃은지 다 안단 말이에요. 사라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 그럼 저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지 않고 사라 나와봐 잠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아브라함한테 왜 사라가 우지? 응?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가 속으로 웃었어. 하나님이 알아챘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너 왜 웃어? 나와봐. 어?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얘기해봐.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왜 웃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할래요? 네? 어떻게?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니까 알지.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 정상적이냐면, 자, 정직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웃은 것을 아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 자기가 웃었다 캐야 돼, 안 캐야 돼? 웃었다 캐야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웃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라라는 여자가 요 아주 골치 아픈 여자야. 아시겠죠? 아주 골치 아픈 여자야. 하나님을 물러보는 거야. 예. 네. 그러면서 보세요. 예.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시 그 사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대로 다시 사라에게 뭐를 믿도록 해주려고 내가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 나이가 이렇다고 해서 아기를 낳을 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지금 또 믿어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 됐냐?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년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으리라 탁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해야 돼? 사라는 아직도 장막 안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는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진짜 괜찮은 여자라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주겠다고 재차 어떻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고마워, 고마워.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웃기는 웃었는데요. 이렇게 웃어도 웃어도 괜찮다는 말이야. 이렇게 웃어도 아들을 꼭 낳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지. 그래야 좀 괜찮은 여자 아닙니까? 응? 여러분. 근데 사라는 제가 딱 성경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진짜 싸가지 없는 여자. 아시겠죠?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웃었다는 거? 그렇죠? 어, 인정하고, 그래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럴만 해요, 안 해요? 그럴만 한데, 왜 이 사라가 이 싸가지가 이렇게 없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사라는 속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아. 이 사과에서 막, 맨날 이런 여자.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 제안이하며 가로되 뭐라고요? 내가 경상도 말로 합시다. 경상도 여자. 지가 안 웃었는데 이러고 톡 튀어나오는 거야. 장막에서. 싸가지 있어요 없어요? 안 웃었대. 하나님은 웃은 걸 알면서도 재차 믿게 하시려고 내가 꼭 준다.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내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안 웃었는데 시침이 딱 되고 이런 거를 싸가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그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에서 뭐라 그랬게? 예, 인형 집어쳐. 아들이고 나발이고 너 같은 것들 난 이제 더 이상 상대 뭐요? 싸가지도 없이 말이야. 내가 아들 준다고 말이야. 아무리 약속해 뭐 웃어놓고 웃지 않았다고 인연이. 하나님 그럴만 해요 안 해요? 그럴만 해요. 예. 네. 예. 네. 자, 보세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뭐라고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켰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었는데도 아들 낳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습니다. 낳았다면 하나님이 그 싸가지 없는 사라를 보고 아니라,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열받아가지고 이 싸가지 없으면 다 안 웃었는데 하고 탁 나왔을 때 이상구 하나님 뭐라 할게? 웃었잖아 이년아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말입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중에도 무슨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 그 교인에게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야 이로다. 그래서 사라가 지금 안 웃었다고 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려웠어. 사라가 두려워. 사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예?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라는 아직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 조건적으로. 이제 웃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겠구나. 그거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해서 이제 싸가지 없이 안 웃었는데 하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살아요. 어떻게 얘기할게? 네가 웃었, 네? 자, 잠깐만요. 한번 해볼래요? 옛날에 우리 제가 이제 딸이 둘이고 아들 막내가 이제 막내 아들이 아마 세 살쯤 됐을 거예요. 3살, 4살. 근데 이제 초콜릿을 제가 못 먹겠어요. 왜? 알레르기 있어. 초콜릿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초콜릿 먹고 배탈이 나도 그렇게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너 초콜릿 없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그 우리 아들 나이만 한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자식이 초콜릿 그 비타민 알약 같이 생긴 초콜릿이 있어요. 이제 미국말로 M&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먹고 있으니까 우리 딸 둘이 하고 이제 막내 아들하고 초콜릿을 보니까 막 침이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한테 가가지고 새놈이다 구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여자한테는 안 주고 남자한테만 준 거야. 우리 막내 아들한테만. 그래서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부어줬는데 10개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나들이 얘 막내한테 가서 또 좀 나눠 달라 그런 거야. 그 이 자식이 이제 급하니까 그러니까 누나들이 뭐라 그랬게? 누나들이 아빠한테 일러준다. 좀 줬으면 안 일러줬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한테 일러준다. 그래서 누나 둘이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우리 막내 아들 데이빗인데,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어. 우리는 안 먹었어. 요즘 교인들이 이런 상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마음으로는 뭐예요? 먹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먹었으면 우리는 좋은 교인이고, 먹었으면 뭐예요? 나쁜 교인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행위주의. 율법주의. 예.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러면, 아이, 큰일 났구나. 이 자식도 배탈이 날 텐데. 예. 그래가지고, 지금 데빗 어딨냐? 그랬더니, 아빠 침실에 화장실 그 샤워장에 가서 목욕탕에 숨었다는 거야. 아, 이 자식이 알레르기가 있는 초콜릿을 그렇게 먹고 지금 또 이제 아빠한테 혼날까 봐 이제 누나들 이렇게 아빠한테 일러준다고. 근데 이제 긴장해서 숨었으니까 배탈 날 게 분명해. 그래서 아빠는 배탈 때문에 걱정이 돼서 빨리 이 자식을 만나봐야 돼. 그래서 제가, 아, 지금 아빠가 이제 아빠한테 잡히면 이제 혼나겠구나. 그런 아들을 이제 치유할 목적으로. 그래서, 데이빗, 어딨어?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우리 침실, 욕실에 보니까, 이제 그 목욕탕에 탁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 왜냐면 이게 반투명 유리문이 이렇게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희미해서, 나는 그 안에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면 자기는 안 보여. 탁, 이러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유전자도 꺼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탈도 날 거고. 그래서 빨리 구원해야 돼. 아빠는 구원하러 왔는데 얘는 뭐요? 혼내주러 온 거로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 때 나타나는 부작용.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있을까? 모른 척하고. 공놀이하고 놀아야 되는데, 딱이 됐지. 그랬더니, 문이 스르르 열려. 오, 여기 있구나. 뭐 하네, 여기서. 그랬더니, 자식이, 피곤할 때는 가끔 여기서 쉬어. 나, 뭐, 새끼. 초콜릿 먹었다는 말을 안 해. 아시겠지? 공놀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 그랬더니, 공놀이 하자. 그래서 나오면서, 이래. 아니, 배탈이 났어. 그래서 제가, 배가 아파? 그러니까, 조금 안 줘. 그래서 이제, 내가 소파로 데려가서, 배를 이렇게 안고 만져줘. 그 자식은 지금 바짝 긴장해서, 왜 긴장했어? 너 초콜릿 먹었지? 이제 그럴 텐데 아빠는 전혀 시침이 딱 되고 배만 만져줘. 오, 배탈이 났구나. 그래서 이제 배탈 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숟가루를 물에 타서 먹였어요. 근데 아빠가 숟가루 가져올게. 그래서 물 타가지고 여기 숟가루 숟가루 아가씨 있어. 그 왜 그렇게 비싸게 받지 그 사람들 참. 그래서 이제 주고 이제 제가 배를 만지면서 제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교회 가면 배우는 노래가 있어. 예수 사랑하지만 그 노래를 제가 흥얼거리면서
그런데 참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아빠가 분명히 초콜릿 먹었다는 거를 누나들이 고자질해서 아실 텐데 전혀 정죄를 하지 않고 뭐만 해? 배탈을 한 거. 그랬더니 아빠 이제 안 아파. 배탈 났어. 아, 났구나. 네, 그랬죠. 그때 네. 그때 제가 초콜릿 먹었어? 그러니까 아, 그래도 회개를 안 해, 이 자식이. 네? 안 먹었대. 그래서 제가 배 더 만져주고 이제 확실히 낫지? 배 전혀 안 아프지? 그래 놓고 제가 뭐라 할게. 너 초콜릿 먹었잖아. 초콜릿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었어. 조금 먹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야. 네가 뭐예요? 웃었느니라는 말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뭐예요? 웃기는 웃었습니다. 이래서 정말 사라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렇죠. 전혀 웃어도 벌 주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바람에 사라 유전자들 많이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켜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가면 네. 21장. 자,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가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약속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참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그 낳은 아들과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제 이야기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축하하러 온 모든 사람에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여기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너무 기쁘게 하셨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불신하고 웃어놓고도 안 믿었다고 싸가지 없이 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라야, 네가 웃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자기가 그날부터 하나님한테 폭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웃게 하셨다. 기뻤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신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오늘 이 아들을 낳아서 나를 이렇게 뭐예요? 웃게 하신다. 기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라가 한 일은 무슨 일밖에 안 했어요? 싸가지 없이 군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행하셔서 그 싸가지 없는 사라도 완전히 다른 여자가 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옛날에 있던 스트레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이삭의 엄마가 되게 해 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그 사라의 얘기를 듣는 자 듣는 모든 이웃이 다 사라와 함께 어떻게 웃으리로다. 왜? 아, 사라가 믿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다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로서 끝납니다.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아이고 뭐 저는 여러분들 중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박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낫게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라같이 싸가지 없는 년들은 여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라처럼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믿음을 더 넣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 같은 얘기. 이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조차도 잘 믿지 않으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 믿음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깊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참 이렇게 불임하는 그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있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기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만 받으면 정상적으로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암세포가 치유되는 것도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의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는, 그 생기로는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도록 더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